바다에서 39명이 탄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3명은 숨졌고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12시간 넘게 실종된 5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조경태 의원 등 현역들이 잇따라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전략지역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공이 집단행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긴급총회를 열고 집단 사직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훔쳐달아난 남성이 쇼핑몰에서 가족과 식사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